오케이. 근데 코치님, 그 마지막으로 스매시가 잘 안 맞는다고 찡찡대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강하게, 독하게. 맨날 착한 척 하시느라, 이미지 관리 하시느라 독설 안 하시는데, 네? 허심탄회하게 우리 네,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의 시즌 뭔가요, 코치님? 오늘은 스매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민 코치님의 스매싱,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치님? 일단은 원포인트를 했으니까, 네. 확실히 세게 때리려면은 허리가 돌아오는 힘도 필요하거든요. 허리요? 그냥 팔로만 네. 크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일반 자세는 항상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네. 골반이 한 번에 빠르게 돌아와요. 스윙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거의 대부분 팔이 미리 벌어지고 때리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공이 뜨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천천히 보면은 끝까지 앞에 따라와서 공을 앞에 두고 여기 손목을 써야 돼. 아. 뒤에서부터 팔이 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와서 손목 누르고 그대로 떨어진다. 아. 그래서 그럼, 허리도 돌아와야 돼. 지금 여기 보고 있잖아요. 반. 그 상태에서 정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라 까치발 돌아오면서 골반이 내 정면을 볼 수 있게. 여기를 보는 이유가 있나요? 준비할 때? 어깨를 틀었을 때. 틀었을 때? 내 몸이 이쪽을 보게끔만 틀어야 되는데 더 많이 틀어도 안 돼. 아, 더 많이 틀면 안 되고? 딱 오른쪽만 볼 수 있게. 허리 쓰려고 그런 거죠? 허리 쓰려고. 네, 어깨를 아, 틀어야, 틀어야 그만큼 감는 게 있는데 얘도 안, 만약에 안 열면은 스매싱도 약해져요. 아, 진짜요? 아. 열고 돌려서 골반 힘 돌아오면서 손목. 손목으로 눌러서 내려온다. 아. 손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시면 안 돼. 안, 그게 안 되고. 아. 근데 라켓 면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꺾이네요. 라켓이. 라켓 이렇게 잡을 때도 네. 이제 라켓 잘못 잡으신 분들은 네. 거의 초보자분들이 이제 평평하게 잡고 이렇게 치시는데. 아, 이런 애, 이런 애 어딨어요? 아, 진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시죠? 왜 그분들을 왜 욕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고쳐드리려고. 아, 그러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네.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한번 해보세요. 눕힌 네. 상태에서 잡지 말고, 네. 세운 상태에서 악수하듯이 잡은 다음에, 네. 이렇게 치면은 깎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면을 틀어서 손목을 쓰는 연습부터 이게 부드러워야 스매싱도 센데 네. 라켓부터 잘못 잡고 손목을 써버리면은 네. 손목도 다치고 아... 세게 안 가요. 아... 그래서 라켓 정확하게 잡고 위에서 손목 운동하기 힘드시면은 그냥 앞에서 틀고 부드럽게 이 정도도 되니까 점점 넓혀가는 손목 운동을 해야 아... 부드럽게 스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스윙 자세도 뿐만 아니라 이거 손목 운동도 해야 좋아지겠네요. 네. 그럼 손목 운동 안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만약에 라켓도 잘 잡으시고 손목도 잘 쓰시면은 괜찮은데 네. 나중에 이제 오래오래 배드민턴 치시고 싶으면 네. 라켓 정확하게 잡고 해야 더 네. 빨리 늘고 부상도 적을 거예요. 아, 들으셨죠 여러분들? 손목 운동 꼭 해야겠네요. 네. 아, 네. 그리고 또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리는 항상 네. 오른발 뒤로 갈 때 네. 팔꿈치 땡기고 네. 돌리고 나서 왼발 닿아야 돼요. 아, 그리고 오른발 나선 볼 된다. 근데 이제 아. 미리 팔 다 하고 발 가시는 분도 있고 스매싱은 진짜 한 순간에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 올 때까지 따라가서 오른발 짚은 상태에서 허리가 돌아와요. 근데 막 왼발의 중심이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항상 오른발의 중심이 가서 넘어오는 힘. 아. 이 왼발이 항상 이렇게 떼어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아니 그 왼발 무조건 안 떼어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치기 위해서는 오른발이 중심이 잘 잡혀야 좋겠어요. 오른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네. 빨리 감아서 앞으로 중심이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뒤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치고 나서 네. 중심이 앞으로 가야 또 드라이브 연결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또 비밀이 있었군요. 네, 발이 네. 중요한 거는 항상 그 다음 네. 공을 빠르게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정해지니까 아, 왼발도 중요하고 네? 스텝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손목도 중요하고 스매싱을 아, 다 중요하네요. 네, 그럼 종합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제가 오늘 뭘 10번 몇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
설명 한번 네, 간단하게. 처음에 제가 이제 당겼을 때 상체가 반대편 몰아 있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골반 돌아오면서 정면을 볼 수 있게. 오른쪽에 있던 게 정면을 볼 수 있게. 아, 정면도. 와. 돌아오면서 골반 돌아오고 맞을 때 손목은 항상 내 앞에서. 팔이 미리 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끌고 와서 손목을 쓰고 내려오는 거. 쓰고 내려온다. 팔 미리 펴지면 안 돼. 아, 한 번 더. 와. 네. 이게 내려 꽂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내려 꽂으려면은 손목은 항상 공이 팔을 폈을 때 내가 맞는 지금 공 있죠, 위치. 그 위치까지 기다렸다가 스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엄청 위에 있을 때 미리 돌리려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빨리 가더라도 내가 맞는 타점까지 기다렸다가 스윙을 빠르게 해야 타점이 자 타점까지 기다려야 손목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너무 느리게 스윙해도 밀리잖아요. 근데 너무 또 빨리 스윙해도 잘 안 맞아. 네. 항상 내 팔 폈을 때 맞는 손목 맞는 위치. 네. 와. 예. 근데 코치님, 그 마지막으로 스매시가 잘 안 맞는다고 찡찡대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강하게 독하게 맨날 착한 척 하시느라 이미지 관리 하시느라 독설을 안 하시는데 네? 허심탄회하게 우리 네,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스매싱이 안 되면은 거울. 거울 보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잘 치나요? 못생긴 사람 못 치나요? 아니, 얼굴은 네. 아, 스윙을 말하는 거죠? 아. 제일 나빠요. 아, 예. 선동이 안 먹히네요, 이 사람이 지금. 네. 선동이 안 먹히는 유일한 사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봐라. 예, 네, 또. 손목 운동을 해라. 손목 운동, 아까 그거, 손목 운동. 알겠습니다. 손목 운동과 거울을 보고 네, 얼굴을 잘 관리해라 이건가요? 네. 제대로 하고 점점 이제 스윙 연습까지 하고 발까지 차근차근 가야지 한 네.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조금 아, 이게 뭔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한번 이게 이제 너무 망가진다. 아 망가진다고. 아 또 갑자기 춤을 추길래 저는 무슨 방송이나 했습니다. 네. 된다. 여러분들 천천히 차근차근 네. 하나씩 마스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